안녕하세요. 플런더 파르체 공략을 맡고 있는 윤군입니다. 오늘의 비디오에서는 방어 공략 중에 하나인 깔때기 배치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깔때기 배치법은 제가 한번 만들어 본 배치법인데요. 상당히 유용합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일단 보통 게임을 하면은 뭐 경험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통 최대한 넓게 퍼뜨려서 공격이 들어온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공격을 할 때 최대한 퍼뜨려서 하는데 그 이유는 이런 박격포를 한번 맞았을 때 스플래시 데미지를 최소화하려고 최대한 넓게 펼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지 이거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그러다가 나온 것이 바로 깔때기 배치입니다. 자, 한번 첫 번째 배치 타입을 한번 보시죠. 일단 이런 식으로 깔때기들을 쫙 둘러쳐주는 겁니다. 깔때기 배치를 이렇게 해주면 문제가 뭐냐, 바다에만 넣어줘야 되는데 결국 이렇게 한 점에다가만 넣을 수 있다는 거죠. 퍼트를 배치하는 게 불가능해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방금 박격포 한 대 맞았지. 여기 막 수십 마리가 지금 도착하는데 박격포 딱 두 방에 슬로우 모션 나오죠. 두 방에 그냥 전멸하는 거야. 요런 방법으로 하면 그냥 아주 그냥 깔때기 배치 죽인다는 거지. 지금 여기 봐. 여기 엄청나게 도착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그냥 박격포가 한번 떨어졌다 상상을 하면 그냥 20마리 그냥 건너가 한 방에 죽는 거야. 요런 깔때기 배치법을 상당히 추천하고. 아, 근데 피해가 너무 컸네요. 첫 번째 실험이다 보니까 깔때기만 집중하다 보니까 피해가 너무 컸는데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실험을 이제 해봤는데 보호레이어, 즉 보호 빌딩들을 쫙 둘러치는 거죠. 거기 이제 두 번째 실험이다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펜스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이제 건물들을 쫙 둘러쳐준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보호레이어가 하나 더 있으니까 방어시설들이 좀 더 방어하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했는데 문제는 요거죠. 딱 6마리 그냥 건너 사이드에 깔때기에 딱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얘도 머리 좋아. 딱 6마리 들어오니까 거리 제공이 지금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냥 보호레어들이 그냥 다 박살나는 거야.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한 보호레어가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제부터 이제 막기 시작하는데 아, 요거 잘못됐구나 해서 다시 한번 수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실험인 보호리어를 보호해줄 수 있는 깔때기 배치를 한번 배치해보자 해서 이제 만들어본 게 바로 이 배치법입니다. 좀 더 이제 진화한 버전이죠. 즉 벙커가 사이드를 이렇게 맡아주는 건데 보호레이어 이 건물들을 쫙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이 해협들을 다 방어를 해주는. 이 벙커가 원래도 건너들한테 아주 강한 방어시설이기 때문에 아주 유용합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도 이렇게 깔때기 딱 하나 만들어줘서 배가 이거를 방어를 해줄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북쪽에다가 그리고 안쪽에다 몰타를 배치하고 박격포랑 이제 대포들을 최대한 북쪽에 두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보호 레이어이들은 레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건물들을 좀 많이 배치를 좀 해놔서 여기 들어올 때 최대한 많이 막고 일단 기지로 들어올 수 있게. 보통 북쪽에서 사람들 많이 오니까 그래서 최대한 북쪽을 이렇게 대포랑 이런 수비시설을 최대한 많이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최대한 여기다 배치 많이 해주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아마 들어올 거야 이제 북쪽으로.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리플레이들인데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북쪽에 들어온다 아까 얘기드렸지만 아니라 다를까 저거너트들이 지금 이 위쪽에서부터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죠. 빙글빙글 도는데 일단 이 파이러트 지금 이 해적 회관을 여기 북쪽에다 두면은 이 해적 회관이 제일 그 HP가 세기 때문에 오랫동안 때려야 돼. 그 동안 그냥 목포랑 이 박거포들이 계속 공격을 날릴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기지를 들어오기 전에 최대한 피해를 많이 주고 벌써 들어왔을 땐 벌써 한 일단 죽은 애들이 들어오는 거지. 금방 수비를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한다는 거. 해적 회관을 위쪽에다 둔다는 거. 근데 아, 난 랭킹이 중요해. 랭킹에 가서 빨리 올라가서 난 1위 2위 하고 싶은데 길드에서. 이런 사람들은 여기다가 이 해적 회관을 두면 안 된다는 거지. 왜냐면은 지금 이제 해적 회관이 하나가 있는데 겨우 건너 3마리로 인해서 이 해적 회관이 부셔지는데 요러고 요러고 튀는 거. 왜냐면 승리 포인트를 얻으려고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우리 한번 요 랭킹에다가 지금 얼마가 떨어졌나 살펴보면은 요 방어 일지를 한번 보면은 지금 겨우 17%밖에 피해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해적 회관 겨우 하나 부셔졌는데 패배로 해서 랭킹이 떨어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마다 요거는 좀 자기 입맛에 맞춰서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오늘의 결론을 한번 내려보면 아, 난 랭킹 중요해. 아, 랭킹 중요하는 사람들은 해적 회관들을 요거 안쪽에다 좀 놓고 그거 대신에 그럼 아카데미를 여기다 대신하면 아카데미가 거의 한두 번째로 강한 건물이기 때문에 요 가운데다 배치해주고 양옆에다가 해적 회관, 해적 요거 술집, 그 다음에 요거 대장간 요런 거 두고
고레어들로 이렇게 싹 둘러쳐주면 아마 지금 요거 파이러토리 이게 지금 아마 6이었나? 대학에는 꽤 괜찮은 방어범이라는 건데 한번 추천합니다. 이런 식으로 방어들을 두고 저장소 안에도 두고 그 다음에 최대한 양 옆에다가는 측벽에다가는 또 측벽으로 들어오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최대한 그 더블 레이어로 해서 펜스를 쳐주면은 아마 꽤 괜찮은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말했듯이 남쪽에다가는 이 부두막사랑 그 다음에 길드회관을 둬가지고 그 다음에 배를 한가운데 둬가지고 또 해협 만들어주고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집중해서 투입하게 될 텐데 들어오면서 바로 맞을 수 있게 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유튜브에서 오늘 꼭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아무튼 구독하시면은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그 알림이 나가니까 구독 버튼 해주시기 바랍니다.